장애를 묶어놓았는가 학원 제16회차 정혜연입니다. 적당한 양분을 얻으면 어떠한 생물도 성장하지 않는 것이 없듯이 인간의 본성인 선함도 가꾸고 기르면 잘 자란다라고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살아있는 것은 적당한 물과 적당한 바람과 햇빛을 받으면 자라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도 다듬고 가꾼다면 아름다운 보석처럼 그 마음이 반짝반짝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오늘은 여자의 길 내용 중에서 54페이지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기원 정사를 지어 바친 수다타 장자의 며느리 오갸는 인물이 출중하나 남편과 시아버지를 업신여기고 어른을 존경할 줄 모르는 심술이 많은 며느리였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아 여인이 길잡이가 될 만한 교훈을 부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착하다 오갸야 내가 너를 위하여 말하리라. 남의 아내로서 행할 길에 다섯 가지가 있나니 첫째는 어머니와 같은 아내이니 남편 사랑하기를 마치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듯 하는 것이고 둘째는 신하와 같은 아내이니 남편 섬기기를 신하가 임금 섬기듯 하는 것이고 셋째는 누이와 같은 아내이니 남편 생각하기를 친오빠와 같이 하는 것이고 넷째는 노비와 같은 아내이니 남편 섬기기를 마치 종이 주인 섬기듯 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아내와 같은 아내이니 몸은 비록 다르더라도 한 마음이 되어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니라. 오갸야, 또한 시 부모와 남편을 섬기는데 세 가지의 악한 길과 다섯 가지의 착한 길이 있나니 세 가지 악한 길이란 첫째, 해가 저물기도 전에 먼저 잠자리에 들거나 날이 밝아도 일어날 줄 모르고 혹여 남편이 나무라면 오히려 반발을 하는 것이고 둘째, 맛있는 음식은 남보다 먼저 먹고 시 부모나 남편에게는 아무렇게나 대접하며 요사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고 셋째, 가정은 다스리지 않고 유흥잡기에 빠져 탐하고 남의 허물을 들어 비방하며 말을 삼가지 않고 함부로 짓거리고 남과 다투기를 즐기며 친척들이 눈밖에 나서 그들에게 멸시를 받는 것이니 이러한 것들은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이니라. 또한 다섯 가지의 착한 길이란 첫째, 밤에는 늦게 자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며 여자의 범절을 갖추어 단정하고 공손하며 좋은 음식을 시 부모와 남편에게 먼저 받드는 것이고 둘째, 혹여 시 부모나 남편에게 꾸중을 들어도 잘 참고 그에 대하여 원한을 갖지 않는 일이며 셋째, 한마음 한뜻으로 남편을 지키고 자신의 보살핌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니우칠지언정 삿된 마음으로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든지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 못쓰고 넷째, 항상
시 부모와 남편의 건강을 빌되 남편이 먼 길을 가면 두 마음을 먹지 않으며 다섯째, 남편의 잘못을 생각하지 말고 그 착함을 생각하며 집안의 친척들과 화목을 도와 사람들의 사랑을 받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니 이 다섯 가지는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것이니라. 오야야, 여자가 남의 아내로서 이 다섯 가지 착함을 잘 알아 행하면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그 집의 가족이 모두 번성하며 천신이 수호함으로 모든 재앙이 소멸되고 자손에게까지도 그 덕이 미치지만 만일 그러하지 못하여 세 가지의 악을 범하게 되면 항상 남에게 미움을 받고 몸이 편안치 못하며 그로 말미암아 귀신의 무리들이 삿된 도구로 침범하여 재앙이 쉴새 없고 만사가 낭패로 되며 마침내는 몸을 의지할 곳조차 없게 되느니라. 오갸야,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허물이 있다. 그러나 뉘우치고 다시 범하지 않으면 그는 마침내 청정을 얻나니. 그러므로 오갸야, 지난 날을 후회하며 비탄에만 빠지지 말고 이제 새 사람이 되도록 할지어라. 오갸의 두 눈에는 감사의 이슬방울이 가득하였다. 스님께서의 여자의 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랑하기보다는 사랑을 받으려 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를 받으려 하는 마음이 커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 SIB 불교 교육 방송을 통하여 마음의 고통을 승화시키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SIB 불교 교육 방송 후원은 ARS 060-700-2037을 누르시어 힘과 용기 주시기를 기원드리며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학원 제16회차 정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